편집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작가님의 말은 기자님의 진술을 통해서 만들었죠. 하지만 작가님의 입장에서 상상해본다면 어떨까요? 정말 자신의 뜻대로 소설을 썼을까요? 만약 당신이 작가를 이용한 거라면, 그러면 내 소설을 독자들의 입맛에 맞추자는 겁니까? 아니요, 그 입맛을 살짝 이용하자는 거죠. 당신의 뜻대로 소설은 시작됐고, 당신을 만난 뒤 작가는 변했지. 차라리 소설을 한번 써보신 건 어떻습니까? 원고에 남겨진 빨간 흔적처럼 작가의 뒤에는 언제나 당신의 흔적이 남아있어. 인간의 기억은 소설의 문장과 같아 같은 장면을 봐도 다른 서로를 스쳐간 시간 남았던 수많은 단어들 함께했지만 놓쳐버렸던 기억의 그녀 작가는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 소설을 망친 편집자 단 하나의 목격자. 현실의 삶이란 때때로 한 편의 소설보다 소설 같으며, 한 사람은 하나의 이야기로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로 남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간직하게 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